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90개 대학 9,7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학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이제까지의 단순 근로봉사와는 달리 기술, 진료, 영농방법 등 발전된 농어촌의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농과 대학생들은 가축사육과 특수작물 재배 등 소득증대 사업 요령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면서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. 공과 대학생들은 농어촌에 많이 보급되어 있으면서도 기술자가 없어 고장난 채 못 쓰고 있던 텔레비전, 냉장고, 녹음기 등의 가전제품들을 수리해주고 경운기와 이양기 등 농기계들을 고쳐주기도 합니다. 이들 대학생들은 농어촌에서 봉사활동을 펴면서 동시에 현장 실습을 통해 대학에서 전공한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는데 무더운 여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.